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눈썹에 숱이 없거나 문신이 되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게 바로 전데요. 눈썹에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문신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7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일자 눈썹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고윤정님, 김지연님처럼 아치형 눈썹에 결을 살린 눈썹이 유행하더라고요. 저처럼 일자로 문신이 되어 있거나 눈썹 숱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결을 살린 예쁜 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저도 눈썹을 못 그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짝짝이로 그리는 게 힘드신 분들, 눈썹이 없으신 분들, 자연스러운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 너무 추천드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드라마틱하게 결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썹 펌제를 사용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눈썹을 그려줄 예정입니다. 먼저 펌제를 사용을 해줄 건데, 저는 엔트로피 터프 브로우 리프트 펌제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일제로 눈썹 앞머리부터 발라줄 건데, 눈썹 앞머리는 수직선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간 부분은 반원을 그리듯이 발라주고, 끝부분은 일자로 발라줍니다. 펌제를 사용해주는 이유는 눈썹 결을 살릴 때 조금 더 편하게 잡아주기 위해 사용해주는데요. 이거 하고 안 하고의 차이 매우 커요. 저는 눈썹 숱이 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지 않고 눈 앞머리 위주로 많이 발라줬어요. 저는 5분 정도 두고 난 뒤에 닦아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화제를 발라줄 건데, 일제보다 이제 바를 때가 제일 중요해요. 일제와 바르는 순서는 똑같이 눈 앞머리, 눈 중앙, 눈썹 끝순으로 발라주는데, 조금 더 섬세하고 원하는 눈썹 모양으로 잘 빗어줍니다. 이때 정리한 결 모양대로 모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엉킨 부분 없이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제품이 눈썹 브로우처럼 쉽게 빗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눈썹 모 형태로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도 5분 뒤에 닦아줬는데 확실히 펌한 것과 펌을 하지 않은 것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펌을 다 했으면 눈썹 모양대로 한번 빗어줍니다. 눈썹을 그리기 전꼭 눈썹을 빗어줘야지 눈썹이 짝짝이가 되지 않고 눈썹 모에 묻은 파운데이션이나 기초 제품들이 빗어져 나오기 때문에 눈썹을 그릴 때 뭉치지가 않고 깔끔하게 그려져요. 눈썹을 그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저는 루나 브로우 메이커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눈썹 파우더랑 눈썹을 그리는 게 함께 있는 제형을 추천드려요. 채도가 빠진 그레이 브라운이라서 눈썹이 동동 뜨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는 눈썹 앞머리 아래 시작점부터 그려주는데 저처럼 일자 눈썹인 분들은 앞머리 시작점이 제일 중요한데 평소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산이 생긴 듯한 효과를 줘요. 중간 지점부터 반원으로 그려주고 중간에서부터 다시 아래를 향하게 대각선으로 일자로 그려줍니다. 여러분, 눈썹을 관자놀이까지 길게 빼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눈썹은 브로우를 입술 중앙, 콧볼, 눈 뒤쪽으로 두었을 때, 대각선으로 일자가 되도록 그려줍니다. 적당하게 빼야지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끝부분의 위쪽을 그려줄 건데, 산이 있도록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눈동자 뒤 수직선으로 이 부분이 산이 있도록 그려줘야 해요. 그래서 위로 과감히 그려줍니다. 다음은 앞머리 쪽인데요. 이 부분은 거의 일자 느낌인 반원 형태로 그려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손목에 힘을 엄청 빼야 해요. 제가 일부러 중간 부분은 그려주지 않았는데요. 이 중간 부분까지 브로우로 칠해주면 정말 짱구 눈썹이 되기 때문에 눈썹 브로우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일자로 먼저 빗어줍니다. 이때도 손을 빼고 스머징을 해줘야 해요. 아니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눈썹 앞머리는 아까 펌을 한 대로 위로 빗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눈썹이 지워지는 느낌 없이 블렌딩이 되었죠? 이때 중간중간 빈것 같은 부분은 내장되어 있는 브로우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채워줘요. 여기서 팁은 눈 앞머리는 절대 칠해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컨실러 펜슬을 이용을 해줄 건데요. 컨실러 펜슬도 루나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블렌딩이 잘 되는 제품을 사용해줘야지 눈썹 모에 컨실러 펜슬이 묻어나도 빠르게 지울 수 있어요. 저는 눈썹과 눈이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고 트여져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컨실러 펜슬을 이용을 해서 눈과 눈썹이 멀어 보이는 느낌을 줄 거예요. 특히 눈동자 중간부터 뒤까지 비어 보여야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밑눈썹을 한 번 더 그려주는 느낌으로 컨실러 펜슬로 그려줍니다. 컨실러 펜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눈썹을 정돈시켜주고 깔끔하게 그린 듯한 느낌을 줘서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컨실러 펜슬도 너무 찍찍 그어버리면 나중에 블렌딩하기 힘드니까 살짝씩만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썹을 완벽하게 아치형 모양으로 잡아주는데요. 눈썹을 아치형으로 그려주면 얼굴에 입체감을 주면서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이마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눈썹 고정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을 가져왔는데 투명 마스카라나 브로우 왁스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먼저 앞머리부터 수직선으로 빗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뒷부분까지 모를 반대 방향으로 쓸어서 먼저 마스카라 액을 묻혀주고 다시 결대로 묻혀줍니다. 이 과정이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눈썹 모에 코팅이 되어서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저는 눈썹 앞머리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면 조금 더 인상이 진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로 파데를 바르고 남은 양으로 눈썹 앞머리를 살짝 톡톡 두들겨서 색을 없애줘요. 이 과정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인상이 연해 보이죠. 반대쪽도 똑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해서 저의 눈썹이 완성되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예쁜 눈썹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